폭탄의 추위도 아랑곳 없이 시끌벅적 유쾌한 웃음으로 설산을 가득 채우는 이 남자. 기가 막혀 아주. 어떤 게 오비자예요? 자연이 주는 풍족함 속에 그의 겨울은 그리 춥지 않습니다. 야! 크다! 우와! 대박! 대박 사건! 고방에다 걸어놓고 이렇게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산골에서 시작된 두 번째 인생. 자연인 권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눈이 내렸다 하면 좀처럼 녹을 줄 모른다는 깊은 산골. 이 설산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자연인을 찾아 나선 길입니다. 야, 이제 겨울이라 이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네. 저분이신가 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누구세요? 아, MBN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나왔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아유, 어떻게 가야 돼요, 그쪽까지? 겨울 건너야 되는데 조심해야 돼요. 아, 이거 건너가면 돼요? 예. 눈밭에서 더 이상 헤매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긴 한데. 야, 이거 어떻게 건너야 되나, 이거? 어, 좀 기다려, 기다려. 그 위험해, 위험해. 안 돼, 안 돼, 안 돼, 위험해. 그 빠져, 물에 빠져, 가만히 있어. 오지 마, 오지 마. 저리 피해, 뒤를, 뒤로, 네? 뒤로 좀 피해. 뭐 하시게요? 아, 아이고, 무거운데. 아이고, 아이고. 아, 된 것 같아요, 이제. 아, 감사합니다. 아니, 가만히 좀 기다려봐. 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돌이 미끄러운데 가만 있어봐. 그 돌이 미끄러워.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돌 이거 납작한 돌을 놓고 가만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오, 어, 그 봐. 아, 미끄럽구나 이게. 어, 미끄럽다니까 내가. 이거. 나까지. 아이고.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보니까 건너가죠 뭐. 아이고. 아니, 아, 많이 싫어. 아, 이거 그 나. 놀래게 만들어. 아유. 아니 돌이 미끄러운데 겨 이제 얼어가지고. 이게 돌이 얼어서 보기는 그래 보이도 상당히 엄청 미끄럽구나. 다구의 얼음이요. 아유. 아유, 잠깐만요. 큰일 났네 이거. 잠깐만요. 신발 좀 벗고. 어. 이거 어떻게 하나? 아이, 그 조심하라고 내가 그랬는데. 아, 아유, 그냥 많이도 빠졌다. 예. 아이고, 추워서 큰일 났네. 야, 이거 근데 계속 웃음이 나오네, 이게. 아이고, 많이 시려우니까. 아이고. 아니, 원래 너무 한당하면 웃음 못 하고. 아, 창피해. 빨리 집으로 가야지, 추운데. 아니, 괜찮습니다. 뭐. 집이 좀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아, 근데 뭐 하고 계셨어요? 아, 여기 산에다가 보물 숨겨놓은 게 있어가지고. 보물이요? 예. 네. 오, 그럼 가기 전에 그거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찾아가야 돼. 꼭 잠시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네. 가시죠. 보물이 그래, 있는데 뭐 네. 이 정도쯤이야.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미끄러워서. 아, 괜찮습니다. 이 손 안 잡아도 되는데. 아니, 그 신발이 얼어가지고 네. 더 미끄럽게 생겼네. 아, 예, 보물 내가 저 보물이 좀 찾아가야 되는데. 아이고, 미안해. 오늘 이거 뭐. 그 가만히 있는 나무가 왜 또 그때 때려? 야, 이거 오늘 좀 험난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 예, 내가 보물을 캐고 있어요. 아, 예. 네. 아니 무슨 보물이에요? 아, 근데 이 보물이 그 뭐 남들은 우습게 볼지만 나는 큰 보물인데. 오, 금덩이가 혹시 나오는 건가요? 어? 이게 돼지감자라는 건데. 아, 돼지감자요? 예, 예. 아, 그게 보물이에요? 예, 이게 보물이 여기서. 아, 이게. 요. 이게. 이거 막 나오네요? 예. 오. 이게 겨울에는 이렇게 네. 저장해 놨다가 먹는 거요. 아. 예. 진짜 보물 창고였네요. 예. 어, 근데 왜 이게 다 여기, 이쪽에 있어요? 아니, 이게. 예. 겨울에는 땅 속에 묻어 놨다가. 네. 요 겨울 가까이 씻어먹기도 좋고. 아. 이제 이게. 물에 겨울에 씻어가지고 또 가야 되는데. 아, 일부러 여기 묻어놓으신 거예요? 네. 아, 근데 엄청 많이 묻어놓으셨네요. 아니, 냉겨놓고 가야 돼. 다 캐면 또 다음에 뭐 못 먹으니까.
네, 자 이래. 네. 네. 다음에 또 먹을 거 남겨놓고. 네. 묻어놓고 가자고. 식량만큼이나 물도 귀한 산골의 겨울. 일단 계곡으로 향하는데요. 조심해서 와요. 네네네. 예. 집에 가서 씻지 않고 굳이 이곳에 들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우, 야 이거 물이 엄청 차갑네요. 예. 이게 얼음물이야, 얼음물. 손 안 시려우세요? 아니, 손 시리지. 와. 집에서 이 물을 끓어, 계곡물을 끓어 쓰는데. 네. 겨울에는 잘 얼어. 야, 이 물이 다 얼어요? 물이 이거 깡깡 얼어버리면은 한 마루 와서 얼음을 깨고 물을 길러야 돼. 아. 아니, 물만 한번 봐봐. 아, 이거. 아, 물맛이 기가 막혀. 네. 여름이라 생각하고 먹어, 여름이라 생각하고. 아이고, 어때? 아! 차가워요. 차갑지, 그럼. 오! 물맛은 좋지. 솔직히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차가워서. 야, 너무 차가워서. 매 순간마다 추위와 싸워야 하지만 자연이는 3년째 이 산중의 겨울을 즐기는 중인데요. 이거 한번 맛 한번 봐봐. 아, 네. 이 건강에 참 좋은 거예요. 아삭아삭하게 그냥 아주 맛있네요. 이게 얼음이 얼고 네. 눈이 와야 맛있어. 겨울에 오히려 더 맛있는 거예요. 겨울에 더 맛있어 이게. 겨울에 먹고 살아라고 이게 더 맛있는가 봐. 아니 이게 아삭아삭한 게 좀 더 단 거 같아요. 단 거 같고 네. 또 이게 지 맛이 나, 지금이. 눈길을 뚫고 걸어서 20분 가야 하는 거리. 고개 너머에 있는 자연인의 집으로 향합니다. 여기가 집인가 봐요? 예, 이게 우리 집이에요. 아~ 해발 700m, 그곳에 자연인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20년 전 이곳의 풍광에 매료돼 땅을 구입했다는 자연인. 하지만 직접 집을 짓고 완성해 살기 시작한 건 이제 3년째입니다. 아, 여기 혼자 사시는 거예요? 예, 혼자 생활하고 있어요. 네. 아담하고 좋아 보이는데요? 아, 이게 나무 해놓으신 거고. 예, 예, 이 장작 해놓은 네. 거예요. 깜짝이야. 예. 오. 예. 저 뭐예요? 아, 저게 멧돼지 다리예요. 근데 이게 왜 여기 있어요? 아, 이거 3일 내지 일주일 숙성을 시키면 고기가 맛이 아주 육질이 좋아요. 식기도 좋고 부드럽고요. 예. 아, 그럼 이 멧돼지를 그럼 직접 잡으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 사냥꾼이 잡은 건데요. 예. 좀 두고 간 거예요. 야, 이게 근데 이 나무에 걸려 있네요. 예. 요즘 기온에는 바깥에 보관하는 게 더 고기가 육질 맛이 좋아요. 오. 네. 오. 지금 이게 한 5일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한창 맛있겠네요. 예, 지금 딱 숙성이 잘 됐습니다. 오늘 뭐 시키실 일 있으면 저 그냥 시키십시오. 그냥. 할 일이 뭐랑 말하는. 예, 아유, 제가 다 할게요. 감당하시겠습니까? 예. 아, 그럼요. 제가 다 예. 하겠습니다. 예, 요 놈만 저녁에 주시면은. 예, 예, 예. 아유, 고기야 뭐. 예.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근데 이 바닥이 굉장히 평평하게 잘 돼 있어요. 네, 예, 이게 돌 제가 이거 싼 거예요. 예? 예, 제 손으로 한 겁니다. 이거 직접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드신 거라고요? 예. 여기는 돌이 워낙 많아서 네. 예, 흙이 한 20%밖에 안 돼요. 20-30%밖에 안 돼. 다 돌이야. 아... 흙만 파면 돌이야. 아니 그럼 이걸 다 만드시는데 그럼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시간이? 한해 여름 했습니다. 여름 내내? 네, 여름 내내 이제 쉬어가면서 혼자서? 예, 전부 다 지렛대라가지고 움직여서 손으로만 한 겁니다. 아... 내가 매일 돌을 만지니까 네. 제가 돌도사라 그래요. 아, 아 별명이 네, 돌도사? 네, 돌다듬고 돌 만진다고 돌도사라 합니다. 자, 구경은 이쯤 하고 일단은 추위를 녹이기로 했습니다. 아, 추운데 이리 들어오세요. 예. 예, 집이 이렇게 누차합니다. 이곳은 한겨울 산 속에서 그가 따뜻하게 몸을 누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추운데 아, 앉아 따시. 아, 괜찮습니다. 앉아 여기. 아이고 예, 예. 반신을 갔다. 예. 앉아 예. 아이고. 예. 아이고. 어우, 뜨끈뜨끈하네요. 아, 아이고 예. 글쎄. 예. 아이고. 아이고 이게 이렇게. 아유 괜찮습니다. 이렇게 짜. 아, 어.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 진짜 괜찮아요, 제. 예. 아이고. 아까는 겨울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 네. 모자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고맙습니다. 아, 이게 근데 이게 여기 뒤로 이렇게 네. 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앞으로 가나? 집이 근데 좀 특이해요. 네, 이게 파이프는 고무장이 좀 차고 네, 나무하고 뭐 흙하고 이런 걸로 해서 어... 자연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잘 활용한 겁니다. 원래 고향이 여기세요? 아니요, 고향은 저 경남 합천입니다. 전국 여행하다가 보니까 여기가 제일 좋아서 예, 여기가 워낙 그 양과 음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데라 사람한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